지천대 위에는 아래는 양양양 위에 음음음이니 곤이야 곤 곤은 뭐 올라타네? 땅지야 땅지 땅지는 어미모를 말하고 아래에는 뭐였나? 예, 양양양 양양양은 뭐지? 여기서는 곤이야 곤 곤은 하늘천을 말해. 하늘천은 아비부를 말하니 하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네. 어미가 위에 있고 아비가 아래에 있네. 아 이거는 뭘 말해? 겸손의 극치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가 위에 있고 부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천태 그 이름하야 통한다 이런 얘기거들랑.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와 천이 거꾸로 이렇게 있으니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서 만사태평을 의미하노라. 이번에는 주역 64개 제11쾌인 지천태입니다. 지 천 태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예. 3이네요, 3. 그죠? 3.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예, 물수, 생수자다. 그래서 물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천태의 파자법을 이용해서 이 태라고 하는 이 쾌의 글자는 말 그대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통한다는 말입니다. 통한다. 그죠? 통한다. 네.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양쾌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게 이거는 곤을 얘기하잖아요, 곤. 그쵸? 곤을 얘기합니다. 곤이라고 함은 뭐예요? 곤이라고 함은, 그렇죠? 땅지를 말하지요. 또, 어미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건에 해당되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늘 천을 말하겠지요. 또 아비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부와 모가 서로 사귀어서 교류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기가 서로 통하고 있다. 뭐한다?
서로 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이 하늘입니다. 하늘천. 이 하늘이 땅, 그렇죠?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있다. 이 말은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겸손의 극치다. 네, 겸손의 극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천태를 파자법으로 보면 지 밑에 천이 겸손의 극치를 의미하고 있고 어미 모 아래에서 아비 부가 군주가 백성 아래에 있고 어미 모 아래에 아비 부가 있으니 우리가 이런 태평한 세월을 이 교류를 하면서 음과 양이 서로 뭐합니까? 통하고 있으면서 그냥 음양 이 기가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만사가 태평하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 한다? 그렇죠. 만사가 태평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네. 만사가 뭐하다? 그렇죠. 만사가 태평하다. 예. 네. 그죠? 만사가 태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군자 도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소인은 사라진다. 군자의 도가 길어난다. 이 클 때, 편안할 때, 통할 때, 열릴 때, 이 그래서 이 지천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주여 그 풀이를 하면서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만 세상에 참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의 이치, 철학 이 주역만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참 드물 거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주역 제11K인 지천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